맞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요즘 마켓 분위기가 어떤지 좀. 인컴이 예전에는 한 5배에서 6배 정도가 나왔다면 지금은 크레딧상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네. 있을까? 몰기지를 잘 받기 위해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 오늘 저희 수다 왔습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이 왔는데 그저께 발표했었죠. 우리 금리가 또 인하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혹시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두 번 연거푸 내렸다는 것만으로도 좀 부동산 쪽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 내렸으니까 당장 사세요 뭐 이런 분위기는 못하죠. 그렇잖아요. 어려운 분위기 안에 있고. 근데 어차피 엔드 유저분들, 그죠? 실거주용 주택을 좀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베스터분들은 좀 타이밍은 안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콘도 마켓도 그렇고 렌트 마켓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도 확연히 전 달라짐을 느끼거든요. 작년과 재작년 비교했을 때. 맞아요. 그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뭔가 항상 기회는 찾으면 저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노리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 바로 지금 사야겠다, 팔아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트렌드, 방향성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다들 예상을 하시는 게 앞으로 세 번 더 남았잖아요. 올해 특히 그 올해 할 때마다 이제 0.25%씩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셔가지고 좀 더 관망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망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또 CPI도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항상 1%에서 3% 안에 그 CPI가 오기를 바라는데 지금 거의 6개월인가요? 그동안 지금 3% 밑으로 와 있거든요. 뭐 2.7, 2.9, 2.7% 이렇게. 그래서 뭐 대충 시장 분위기가 앞으로 3번 정도 더 0.25%씩 낼 거라는 예상을 하셔가지고 제 특히 주위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또 손님들을 만나면 특히 제 최근에 첫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많이 상담을 좀 했었는데 제가 그분들께 항상 여쭤보는 게 있어요. 처음에 혹시 이거 관련돼서 상담을 받아보셨는지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아직 안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늘 디밀로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것 전문가와 함께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볼 건데 자 나를 위한 맞춤 구매 서비스 실내 파트너 유선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바쁘신데 시간 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어떻게 제가 해드린 소개 마음에 드셨나요? 네. 나를 위한 맞춤 구매 서비스. 네. 감사합니다. 짧게 혹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헌팅턴 크로스 몰기지 유선영 몰기지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우선 오프닝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지금 마켓 동향 같은 걸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몰기지 하시는 분들도 바로 피부에 느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요즘 마켓 분위기가 어떤지 좀 듣고 싶어요.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몰기지 시장에서 느끼는 어떤 부동산 경기도 여러 요인에 의해서 좀 약간은 불안정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수차례 있었던 계속적으로 인상되었던 높은 금리 때문에 예를 들어 인컴이 예전에는 한 5배에서 6배 정도가 나왔다면 지금은 4배에서 5배 정도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경우는 A랜더 같은 경우는 또 3.5배, 뭐 4배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하고요. 이제 B랜더 같은 경우 조금 더 나오긴 하지만 하여튼 예전보다는 훨씬 더 몰기지 금액이 이제 줄게 되고 금리도 많이 높게 됐죠.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제 주택을 새로 이제 구입하시거나 또 업사이즈 하시기 위해서 상담을 주셨던 분들이 이제 본인의 생각보다는 몰기지 금액이 이제 덜 나오게 돼 버리니까 이제 금액을 이제 구매를 망설이시거나 해서 몰기지 금액이 나와도 어떤 높은 페이먼트 때문에 이제 쉽게 딱 구매를 결정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이제 상황이었고요. 이제 수요일 날 BOC 0.25% 포인트 추가 금리 내린 이후로는 조금 더 고객님들이 추가 문의가 좀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최근 어떻게 내 모기지 가능 금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시장 동향은 어떤지 금리는 많이 내렸는지 뭐 이런 등등 예전에 상담을 그냥 주시고 바로 구매로 이어지시지 않은 고객들이 전화 주셔서 내 모기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얼마 정도의 이제 인컴으로 얼마 정도의 이제 금액을 이제 구매 가능하신지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좀 많으시고 9월 4일 날 또 한번 금리가 추가 인하가 되고 또
가을 시장 이제 휴가철이 끝나고 가을이 되면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럼 요즘에 리뉴얼이나 리파이낸싱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어떻게 내가 이 지금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파실지 아니면 또 여기에서 더 리파이낸싱을 해서 앞으로 또 다른 콘도 클로징이 또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또 하셔야 될지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계획이 있으시면 페널티가 조금 적은 변동금리를 또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 나는 계획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나는 페이먼트가 정말 일정하게 고정된 픽스되는 걸 더 선호하신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아직도 변동하고 고정금리의 차이가 한 1% 정도까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픽스를 선호하시죠. 지난 수요일날 금리 인하 발표 후에는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들을 정말 많이들 물어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데 변동금리를 선택을 하셔도 바로 페이먼트가 바뀌진 않은 이제 랜더들이 있어요. 대부분 은행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스터블 방식으로 바로 금리가 내리면 페이먼트도 바뀌는 그런 랜더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페이먼트는 일정한데 원금 포션만 늘어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 랜더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러면 나는 고정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다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다. 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자를 아끼고 싶다. 금리가 내리면 바로 원금 포션이 늘어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선택을 하고 싶으셔도 어떤 케이스는 변동금리가 훨씬 더 퀄리파잉 레이시 1% 차이가 높기 때문에 변동금리에 퀄리파잉이 안 되셔서 인컴이 그만큼 이제 안 되시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선택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고정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한번 그 모기지를 조금 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한번 좀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선영님한테 받는 거와 저희가 직접 은행에 찾아가서 하는 게 뭐가 다른지 알고 싶어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요. 그 은행에 소속된 직원은 소속된 은행의 상품만을 취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에이전트들은 이제 한 번의 신용조회로 그 고객님한테 이제 여러 다른 랜더들로부터 매일매일 이메일로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받고 있어요. 최근 모기지 뭐 금리 동향이라든가 다른 뭐 가이드라인이 뭐 변화가 있다든가 이런 계속 업데이트 소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모기지 상품이 유리한지를 이제 컨설팅 해드리고 또 찾아드리는 게 이제 저희들 업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추후 이제 여러 가정 경제적인 상담을 제가 이제 다 드리면 여러 가지 다른 상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인 상담 이런 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에서의 송금이라든가 뭐 은행 관련 업무 뭐 이런 같이 상담을 전체적으로 해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가 더 베이직으로 들어가서 모기지를 아직 안 받아보신 분들, 모기지 어린이, 모린이들 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린이? 모린이. 지어낸 거 지금? 아우, 똑똑해 역시. 모기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모기지를 잘 받기 위해서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컴 및 본인 크레딧 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다운페이 자금 관리, 세 번째로는 또 부채 관리,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서류 준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컴 및 크레딧 점수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사항인데요. 모기지를 받기 위해서는 절대 이렇게 아프지도 말고 이제 그만둬서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죽지도 말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듯이 흔히들 이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팔타임으로 전환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또 3-4개월 전에는 저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상담을 다 드렸는데 바로 이제 클로징이 됐어요. 컨트랙터로 바꿨습니다. 하면 이제 뚜두둥.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인컴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는 또 한국에서도 영주권을 받고 오시는 이제 경우가 있죠. 렌트를 사시다 보니까 렌트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나는 집을 이제 구매를 하시고 싶으신데 나는 한국에서 뭐 연봉 1억 2억 뭐 받으셨어요. 근데 여기 오셔서 전혀 인컴이 없으시면 아무리 자산이 많고 과거에 아무리 높은 연봉이다 할지라도 그 몰기지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한국에서 오시기 전에도 상담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크레딧 점수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레딧도 본인이 보통 이제 평소에 크레딧 점수를 조회하진 않잖아요. 근데 막상 크레딧 조회 저한테 신용조회 동의서를 내주시고 크레딧 조회를 해서 해보면 본인도 모르는 이제 빚이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동명이인 때문에 내 이름이
다른 사람에 대비 같이 내 크레딧 상에 올라온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있을까? 근데 캐나다기 때문에 있을 것 같아. 간혹 있습니다. 아, 캐나다. 네. 그리고 또 갑자기 이제 신용카드를 한도를 이런 게 35% 미만으로 써야지 크레딧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한도를 맥시마이즈해서 쓰셔서 또 레이페이먼트까지 있으시면 이제 은행마다 이렇게 필요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약간 정말 1~2점이 못 미쳐서 클로징에 이제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크레딧을 항상 평소에 좀 잘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두 번째로는 다운페이 자금인데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클로징을 이제 앞두는 시점에 다운페이 자금을 한 계좌에 3개월 정도는 이제 모아서 유지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캐나다에는 이제 불법적인 자금이 금전거래가 용납되지 않도록 AML에 대한 심사가 가장 중요하게 미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운페이 자금이 이제 계좌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소득이나 이제 크레딧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다운페이 자금은 나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쭤보면 여기저기 흩어있는 자금들이 너무 많고요. 또 한국에서도 기프트로 주실 건데 한국에서조차도 여기저기 다 가치인데 사실 몇십만 불이라는 돈을 자금을 한 계좌에 또 거기 또 체킹 어카운트 이렇게 두고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세요. 알지만 그래도 이제 클로징을 앞두시고 또 기프트나 해외 송금의 경우에 특히나 더 그러니까 은행마다 뭐 몇 개월 도너의 어카운트를 뭐 한 달 짧게는 한 달 또 길게는 어떤 랜더는 최근에 6개월까지 요청하는 랜더를 봤어요. 그래서 이 자금에 대한 다운페이 자금에 대한 상담은 먼저 미리 항상 저랑 체크하시고 상담은 먼저 받아보시고 준비해 두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부채 관리인데요. 이게 클로징을 앞두고 갑자기 이제 차를 구입하셔서 페이먼트가 없던 페이먼트가 갑자기 네, 리스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자동차에 대한 할부금이 거의 1,000불 가까이 나가셔서 몰기지금액이 확 줄거나 이런 모르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부채 관리도 정말 가장 중요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되도록이면 쓰시자마자 바로 갚으셔서 부채도 많이 줄여놓으시고 그래서 관리를 미리부터 해놓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물론 서류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몰기지를 막 프리컨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또 이 필요한 서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디파짓 하셨던 그 체크 라든가 이게 본인 자금인지를 확인하는 랜더 측에서 요청하는 기본 서류예요. 그래서 뭐 에비던스 오브 컴플라이언스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인 APS라든가 이제 다 서류를 막 가지고 오셔서 하나하나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면은 이걸 다시 작업하는 데도 쉽지 않을 뿐더러요. 언더라이터들이 정확하게 서류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항상 서류를 깨끗하게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 나온 김에 네. 브로커피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네네네. 브로커피는 일단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안티머니 런더라는 게 자금 세탁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어서 모든 부동산 몰기지 계약에서 자금 유통의 개인이 아니고 반드시 브로커리지나 아니면 은행 변호사의 이제 트러스트 어카운트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에이전트들은 중개 수수료를 이제 회사를 통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받게 돼 있고요. 대부분의 A랜더나 이제 B랜더 같은 은행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저희한테 내셔야 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간혹 프라이빗 랜딩이라든가 커머셜이라든가 이제 이런 상품들은 저희가 랜더로부터 따로 수수료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소송의 수수료를 고객님께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피스라라는 저희 규정하는 그 감독기관에서는 어떤 상환선이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미리 전에 청구에 대한 그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상담하실 때 이런 몰기지를 진행을 할 건데 얼마 정도의 피를 저희가 차지를 할 겁니다라고 이제 동의를 하시고 사인을 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상담할 때는 뭐 따로 상담할 때는 아니죠. 네. 네. 그냥 전화. 갑자기 모르는 돈을 갑자기 내야 한다라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은 없죠. 네. 투명해요. 네네네. 투명하게. 그래서 전화 상담 먼저 편하게 주시고요. 이제 제가 어떻게 뭐 A랜더, B랜더, C랜더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설명을 드려서 가능한 몰기지 이제 금액과 이제 옵션들을 말씀드린 다음에 B가 뭐 어쩔 수 없이 프라이빗 랜딩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제가 말씀을 같이 드리죠. 네. 모기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었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모기지 중개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모기지 중개인 브로커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분들의 역량과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끌려셨는지도 궁금하기도 맞아요. 하고 모기지 자격증은 시험만 한번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금방 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 투입돼서 일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일이든 다 비슷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모기지 중개인의 어떤 자격 나 요건 뭐 역량이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로는 뭐 물론 당연히 금융 지식, 뭐 부동산 시장 지식, 상세한 뭐 서류 작성이나 어떤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 같은 중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이제 분석하는 이제 능력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에는 또는 고객님들이 한 번에 한 분씩 오시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들을 진행하셔야 되는 케이스라서 이제 조직적으로 잘 이거 시간 운영을 잘 관리하는 그 능력도 멀티태스킹이 정말 필요하죠.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고객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방법으로 이 딜을 접근하느냐도 정말 중요,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이제 마지막에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많이 또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케이스가 많이 있고 그동안 경험들이 풍부하면 별거 아니게 이제 잘 넘겨낼 수가 있거든요. 순발력이 네, 맞습니다. 네. 은행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 저런 사람이 네네네. 다 필요한 건 다 경험이 네네. 한국에서는 사실 제가 선생님 생활을 이제 하다가 이민을 오면서 저는 정말 완전히 대문자 제의. 그래서 MBTI. 네, 맞습니다. MBTI 혹시 아세요? 네. 그래서 파워 제이였어요. 그래서 정말 계획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1년 계획, 주간 계획, 먼슬리, 뭐 이얼리 해서 항상 그게 저의 루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캐나다에 온 순간? 온 순간 모든 걸 이제 내려놓죠. 그래서 정말 그냥 하루하루를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그냥 생활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날 그날 하다 보니까 또 우연한 기회에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은행에서도 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리테일에서도 또 영업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요. 하나도 쓸모가 없는 일이 아니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류를 볼 수 있었던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있었던 그것들이 그런 경험들이 결국은 은행에서 모기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대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수백 건씩 어쨌든 계속 매년 서류를 보고 이제 케이스를 보다 보니까 아 이런 딜은 이렇게 푸는 게 좋겠다. 이런 딜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예, 경험치가 쌓였던 것 같습니다. 것 그래서 제가 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일을 어떤 한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시고 데이터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가지고 같이 고민할 수 있고 뭔가를 이제 자산을 축적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일 자체가 참 감사하고 보람 있는 일 같아요. 모기지 상담을 받으신 분과 안 받으신 분의 대화가 상담은 저희가 달라지고 달라요. 왜냐면은 막연하게 난 얼마 집 사고 싶어요라는 분들이 있으신 반면 저희도 막연해지죠. 저희도 막연하고 상담 받고 오시면 정확하게 버짓을 알기 때문에 대화가 빙빙 돌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항상 네 저희는 뭐 항상 같이 상생하는 네 잘 부탁드려요. 아유 자 저희 우리 손님들께 여쭤보는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돈의 제한이 없다는 가정하에 살고 싶은 동네 네. 아니면 드림하우스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캐나다는 모든 동네가 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소닐인데요. 정말 너무 다 너무 편안하고요. 너무 천사 같다. 우리 뭐가 되는데 우리가 사고 싶은 거 다 얘기했는데 우리 속됐어. 아니 정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만족하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저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용밀 쪽에 살았었거든요. 돈의 제한이 없다면 용밀이나 뭐 이런 동네가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어쨌든 티트스가 네 아 거기서 돈의 제한이 없으니까 돈의 제한이 없으니까 너무 큰 집은 좀 보안 때문에 무서울 것 같습니다. 네. 이번까지만 이렇게 서련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기로 하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드려야 되겠어요. 아 제한이 없지만 다 좋다는 말씀 빼고 하나를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어쨌든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과연 제가 잘 이야기를 잘 했나 지금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너무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지난번 디멜로 편에서 약속드렸죠? 삼행시 당첨자 발표가 지금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드멜로 아직 안 가봤어? 네. 멜로가 체질인 너한테 딱 맞는 밸런스 좋은 은은한 단맛 커피와 사람들이 있는 곳. 로비에서 만나. 얼른 마시러 가자. 그렇게 느끼겠어요? 네, 아이디가 앨리스 브이로긴 토론토 5665 님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앨리님께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